네, 오늘 혁신적인 기타 케어 키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자, 이 보이시죠? 이 다이비라는 지금 티셔츠를 입고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네, 브랜드 네임도 붙여놓고 저희가 오늘 특집 방송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 같이 여러분들께 선보일 기타 기어는요, 다이비 6종 혁신 기타 케어 키트. 그래서 이노베이티브 기타 케어 키트 IGCK 모델 저희가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이게 저희가 여러분들 갑자기 다이비를 달아나갖고 너무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도대체 다이비라는 게 뭔지, 이 브랜드의 정체가 여러분들 뭐참 즐겨 가실 텐데 딱 봐도 떠오르는 브랜드, 연상되는 브랜드가 그쵸, 있죠? 다이소입니다. 예. 네, 다이소 네, 나가고. 다이소와 버즈비의 합작 신생 스타트업 브랜드인데요. 네. 이 다이비라는 브랜드가 도대체 어떻게 생기게 된 건지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먼저 네, 이 네, 브랜드의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회장님이 그 이렇게 우리 제3 국가들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이렇게 구입해 갖고 오시는데 이렇게 협업이 되면은 이렇게 우리한테 부탁을 하면 그런 식 타일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갖고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만들어 갖고 보내주셨네요. 그쵸. 저희가 그러니까 버즈비 TV를 보시면서 이제 회장님이 이게 기타 케어 키트 자체가 이제 가격대가 높으니까 예. 이게 그 다이소의 어떤 싼 가격과 그 퀄리티를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싼 값에 좋은 그런 기타 유지보수 용품을 쓸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느냐 해갖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번에 희제품을 만들어서 6종 세트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더 발전되면 발전될지 지금 시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뭐 완벽하지 않은 것도 있긴 있어요. 약간 조금 뭐 다소 아쉬운 게 있겠지만 어쨌든 가성비가 워낙에 뛰어난 제품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한번 써보시고 초반에 이제 구매도 해주시고 하면은 이 스타트업이 진짜 기타 케어 키트계에 어떤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저희가 이 6종 혁신 기타 케어 키트 단돈 9,900원에 판매가 예. 되는 네, 6,900원, 9,900원에 판매가 되는 6종 세트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셔츠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티셔츠 회장님이 요거 우리 첫 시간에 네. 이 시연할 때꼭 입고 예, 꼭 하라고 입고 하라고 입고 해줬고 하라고 몇 직접 개더 있습니다 만들어서 그랬으면 보내주셨습니다. 초도 물량에는 우리가 한 50명 정도한테는 놀아줄 수 있는 티셔츠가 확보돼 있습니다. 초도 물량에 저희가 6종 혁신 기타 케어 키트인데 거기에 이제 3종을 추가로 저희가 네. 초도 물량에 3개를 추가로 드릴 건데 예, 그것도 이따 설명을 네, 드릴 보너스 거예요. 상품이죠. 예. 자, 그러면 다이비 6종 혁신 기타 케어 키트 1번부터 어떤 물건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바로 여기 이 보이시죠? 이게 레인보우 데일리 픽업 박스입니다. 예, 데일리 네, 픽업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기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뭔가 뭐 연습 플랜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게 세워놓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날 그날 해야 되는 뭐 연습을 쪽지로 써갖고 넣어놓으셔도 되고 아, 그렇죠. 피크를 미리별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예. 색깔별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딱 이렇게 하면 꺼내서. 열리는 이 시스템 얼마나 편합니까? 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피크 딱 꺼내가지고 쓰시고 또 넣어놓고 네. 이건 달라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거 이거. 정말 좋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네,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요일을 여기다 써놨다는 디테일. 이게 만약에 이거 매일 연습을 안 하면 그 피크는 새걸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되게 부담 가겠네요. 그렇게 되는 매일 거죠. 연습하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연습을 또 시켜줄 수 있는 레인보우 데일리 피크 박스가 1번 상품이고요. 자, 좋네요. 2번 상품은 이제 사일런트 브러셔블 피크입니다. 예. 요새 이제 1인 가구 시대가 되면서 뭐 옆방에 방음 안 되고 네. 진짜 그런 경우가 워낙 많잖아요. 숨소리까지 들리는데 그렇죠. 창문도 못 열어 요새는. 그렇죠. 그 요새 우리가 막 기타를 일렉기타 앰프 안고 꽂히면 그건 소리가 적지만 근데 그 소리마저도 통과할 만한 그런 정말 협소한 공간, 안 좋은 그런 방음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작게 소리를 낼수 있는 이 브러셔블 피크. 할로우 디럭스 크림톤인데요. 네. 보통 치면 기타 소리를 너무 작게 연습하잖아요. 이렇게 연습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똘똘이 앰프가 있는 거예요. 그 네네. 피킹의 뉘앙스랑 삑사리가 났냐 안 났냐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정도 볼륨에다 놓고 이렇게 이러면 치면 다 당장 벽을 당장 당장 예, 두드리죠, 이제. 꽝꽝꽝꽝 네. 하죠. 이 정도 볼륨을 놓고 쳐야지 뭐 네. 좀 이렇게 그쵸. 들리는데 자 근데 그러니까 이 기존 피크는 못 쓰는 거예요, 방음에는 못못 쓰는 쓰는 거예요. 거야. 네. 이걸 치셔야 되는 거죠. 그쵸. 이제 연결하면 앰프를 연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출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치고 있느냐 아니냐는 네. 확인할 수 있지만 네. 네. 층간소음과 네. 옆방과의 다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네, 이 브러쉬업을 피크가 2번 상품으로 네, 들어가게 됩니다. 어, 이건 좋다. 네, 이거 좋죠. 어, 김밥이 생각나고 그러네. 네, 이거는 네. 뭐 이게 네. 기름을 바르는 용도나 네. 네, 여러 가지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이런데 닦아도 되고 이렇게. 네, 네. 그렇습니다. 3번은요. 네. 3번은 이제 기타 여러분들 이렇게 닦다 보면 우리 기타 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뭐 기타 있죠. 뭐 칫솔로도 닦고 있지만 예. 근데 진짜 이 기타의 기어가 사실은 엄청나게 미세한 그런 케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그래서 미세먼지. 미세먼지 때문에 그 사이 부품 사이사이 낀 그런 것들을 여기 보세요. 여기. 먼지 빼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보세요. 뭐 그쵸, 벌써 미세먼지 그런 거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이 기간틱 기간 칫솔. 네. 네. 치간이 아니고 기간. 기타의 기어 기어 사이를 닦아주는 네. 기간틱 기간 칫솔을 통해서 어, 브릿지서부터 닦아보시죠. 네. 예. 이런 데서부터 진짜 여기를 아. 이 나사 구멍이 들어가 여기 먼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거. 야. 이 나사 구멍에서부터. 어, 진짜네. 이건 예. 이건 생각보다 진짜 좋은데요. 네, 네. 진짜 좋아요. 네. 그리고 이게 자성이었기 때문에 픽업 위도 막 닦을 수 있죠. 그죠? 어이. 그리고 네. 이거 제가 생각했던 건데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아 데. 그런데 아주 닦기 더러워요. 네. 요런 데를 야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거 쑥쑥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기타를, 닦은 적은 기타를 사고 나서 한 번도 없어요. 네, 네. 여기를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닦게 되는 아 기가 막히다. 네. 네. 그런 기 블렛 안을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블렛 안을 뭐 닦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구멍이 있는지도 몰라. 청소의 와. 신세계를 제시해주는 기간틱 기간 칫솔이 이건 팬더에 납품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 정말 네. 최고의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4번은 센서티브 F샵 치킨 튜너. 자 이게 뭐냐 왜 센서티브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내가 어떻게 누르느냐 세기에 따라서 실제로 F샵이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눌러야 돼요. 잘 눌러야 돼요. 그래서 살살 누르면은 약간 E 살짝 높은 데서부터 F 지나서 F샵까지 네.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힘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네. 한번 쳐볼게요. 네. 좀 올려야 되겠네. 네. 맞았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무동력이네. 지금까지의 무동력. 그렇죠. 지금까지의 이 그 튜너들은 튜너를 기준으로 기타를 맞췄잖아요. 예. 얘는 개념이 다르죠. 어느 게 기준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 초킹을 기준으로 네. 맞춰야 되겠네. 이게 기타를 기준으로 예. 튜너를 맞추기도 하고요. 예. 여기네요, 여기.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좀 네, 높구나, 서로 맞았다고 네. 만족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네. 야, 좋네. 그래서 센서티브 F샵 치킨 튜너가 제공이 되고요. 아주 세게 누르면 G 정도까지 가더라고 아까 보니까. 그리고 살살 누르면 이 F만 이렇게 그냥 벌벌벌벌 이렇게. F네요 F. 네, 그렇죠. 하지만 F샵. 예. 네. F샵. 좋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튜너가 제공이 되고요. 근데 5번은 이제. 멀티퍼포즈 다목적이죠. 다목적 디태처블 플레이트.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디태처블 플레이트 다른 또 다른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을 위해서 특수 제작된 네, 이렇게 싹싹 네, 들어가고 딱 들어가죠. 예. 아까 우리 그 기관 칫솔도 쏙쏙 들어가죠. 쏙 예.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피크도 피크 같은 거 몇 개 얹을 이렇게 수 얹어 놓으실 수 있고요. 네, 뭐, 그리고 심지어는 뭐 핸드폰, 핸드폰을 놓고 예. 영상을 틀어놓고 연습하시다가 네. 좀 작은 핸드폰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럼 바로 한번 달아볼게요. 삼각김밥 같은 것도 가능하겠네요. 네. 자 저렇게 해놓은 피크가 예. 종종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이게 달고 나서는 네. 안 떨어지죠, 이제. 이 멀티퍼포즈 디태처블 플레이트를 옆에다가 놓으시고 피크를 네. 실시간으로 바꾸실 수 있고요. 사일런트 브러쉬업을 피크로 연주를 하시다가 갑자기 먼지가 보인다. 네, 이러면은 이제 기관 칫솔을 꺼내서 먼지를 케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달아 놓으면 되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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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네, 바로 디태처블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디태처블 플레이트 분리하는 거 알려 드릴게요. 쉽습니다. 쉽습니다. 이렇게 갖고 또각 하신 다음에 바로 빠지죠. 네. 뭐 기가 막히다. 자, 이번에는 또 6번 이게 엄청난 또 기어거든요, 이게. 네. 지금까지 우리 스탠드가 얼마나 비쌌습니까, 가격이. 아무리 이게, A자형 이게, 기본 스탠드라도 이게 8만 원인 거죠. 그렇죠.
이게 8만 원인가 그런데 우리 A형 기본 스탠드도 기본적으로 만 원대가 원, 넘어갔단 원, 말이에요. 원, 네. 근데 이게 단품으로 하면은 이게 한 2천 원 정도. 네. 거기다가 지금 9,900원 6종 세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할인율이 적용이 그렇죠.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와이너리 기타 스탠드 이게 약간 와인병 올려놓는 거의 거치. 그런 거치 느낌이랑 비슷하긴 한데 네. 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기타를 네. 아주 안정감 있게 네. 잠시, 네. 잠시만요. 네. 네. 아주 안정감 있게 네. 안정감 있냐? 아주 자. 네. 아주 안정감 있게 아, 좋다. 이렇게 기타를 세워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세워놓고 네. 어딜 갈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옆에서 계속해서 네. 그거를 좀 케어를 해주시고요. 네. 기타를 네. 기타 케어 세트가 기타를 케어하는 건지 네. 우리가 이 세트를 케어하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와이너리 기타 스탠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기타를 세워놓으실 수가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기본적인 베이직 6종 세트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는 이벤트 기간에만 적용되는 세 가지의 특별 선물 1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튜브 타입 그루브 인핸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튜브 타입 그루브 인핸서. 집에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사실 서서 연주하고 공연을 위해 연습하고 이런 연습을 따로 안 하면 사람이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굉장히 딱딱하게 꼬다놓은 보리자루 같죠. 예. 그런 느낌이 나기가 십상이잖아요. 하지만 그게 이 유려한 공연 때의 몸동작이 그게 하루 이틀 연습 갖고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그루브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연습 보조 기구를 여러분들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손가락이 좀 모자 좀 힘이 모자란 사람들은 악력기를 쓰고요.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우리 건우처럼. 공연할 때 그루브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딱 서갖고 무슨 재미에 기타를 쳐? 그런 사람들을 네. 위해서 근데 그 그루브 타는 게 사실 이게 어색하거든요. 어색하고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바로 선생님이 요 튜브 타입 그루브 인해서 사용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아, 이게 참 자, 연습을 하실 때 네. 이게 딱 걸어 놓으시고요. 걸어 놓으시고요. 이걸 주위를 좀 살펴보시고 근데 이게 튜브 타입이라서 이게 쇠로가 됐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럼요. 네. 뭐, 네. 뭐 다 작살나니까. 네, 주위를 살펴보시고 이걸 돌려주세요. 네. 네. 이런 느낌으로 기타를 치시는 네, 거죠. 네, 기타를 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자, 여러분들 지금 방금 연주해서 이 튜브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없다고 완전히 네. 완전 이게 무슨 연주야? 야, 이거죠. 간지가 없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걸 돌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자, 아, 아. 이게 바로 그루브죠.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네, 네. 이번에는 이게 있다고 이제 가정하라고 기타를 쳐 그렇게 친 거죠. 이게 바로 공연 그루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여러분들의 어색한 그루브를 업그레이드 시켜 줄 수 있는 튜브 타입 그루브 인핸서 네. 이거 1번 옵션 상품으로 드리고 이거 뭐 유사시에는 그 요거 끝만 푸시면은 뭐 토크박스 튜브로도 쓰실 그렇죠. 수 있고 뭐 집에 청소하실 때 그냥 수도꼭 세차 그냥 네 요새 그런 용도로 그 미세먼지 많으니까 그렇죠. 뭐 세차용 튜브로 얼마든지 네. 재활용이 가능한 네. 네, 튜브 타입 그루브 인핸서를 드리고요. 저게 제일 쓸만한 것 같은데. 네, 어니언 비어 홀더. 어니언 이게 뭐냐? 이게 기가 우리가 또 공연 중에 네. 공연 중에 맥주를 마시고 싶은 일이 자주 생기죠. 네, 그럴 때 이제 가까이에서 네. 맥주를 마실 수 있게 아예 홀더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져가는 네, 거죠. 옛날 우리 그 통기타 스트랩 연결하듯이 그렇죠. 통기타 스트랩 연결하는 굉장히 클래시컬한 네. 방식으로 지금 네. 연결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면 네. 이렇게 안전하게 하다가 마시면 되는 거죠. 하다가 이렇게 마시면 되죠. 네. 네. 일단 서서 공연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보면 이렇게 안정감 있게 딱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의 이 비어 홀더 시연이 있겠습니다. 이제 연주를 하시다가 비어는 블루스를 쳐야죠. 턴오버를 네. 때리고 키보드 딱 좀 키보드가 하잖아요. 그럼 이제 딱 갖고 왔고 이제 딱 마시고 아, 또 딱 내려놓고 또 대기하고 있다가 또 하고 또 막. 와. 아. 엔딩 땡큐 베리 머치 딱 마시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맛있네요. 자, 우리 어니언 비어 홀더까지 네. 이렇게 상품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최초 이제 우리 초기 이벤트 할 때 또 예. 옵션 상품 3번 바로 이 예, 티셔츠. 네, 티셔츠. 네. 바이비 최고급 순면 브랜드 티셔츠를 네. 저희가 옵션 상품으로 이 네. 모든 것들이 포함된 9개가 지금 상품에 포함된 거잖아요. 이 가격이 9,900원. 네. 이게 뭐 엄청난 정말 혁신 케어 키트라고 네. 아니할 수가 없겠죠. 아니할 수가 없죠. 선생님은 지금 여기 나왔던 뭐 물건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시는 거 요거죠. 어떤 게? 요거죠. 아, 선생님 디태처블 플레이트. 디태처블 플레이트. 네, 디태처블 플레이트 가장 마음에 드시고요. 요거를 제가 지금 상품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자 이제는 풀 장착을 해보죠. 전부 다 우리 이 6종 혁신 기타 케어 키트를 다 붙였을 때 어떤 비주얼이 되는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야, 하겠습니다. 딱 좋다 이거. 네. 이게 사일런트 피크. 네. 기관 칫솔. 네, 기관 칫솔. 네. 그리고 센서티브 F샵 치킨 튜너. 예. 네. 티셔츠는 입었고 이건 주머니에다 넣어도 될 것 같고. 네, 주머니에다 넣으시고 여기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다 넣으셔도 되고요. 자, 네. 이렇게 해서 풀 장착을 하면은 네. 그루브. 아, 좋네. 자, 이런 흉물스러운 네. 네. 할 수 있어요. 최고 완성형을 아, 네네. 돌리지 마시는 거. 네. 여러분 지금 네. 가성비로 준호가 장한 네. 네. 맞았네 주로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가성비로 중무장한 다이비 6종 혁신 기타 케어 키트의 완성형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판매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시제품 스타터 시연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초반에 이 케어 키트 구매하시는 분들 저희 추첨을 통해서 또 큰 선물을 저희가 또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용 후기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이비가 네. 정말 이 기타 케어계의 새로운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여러분들께 가성비 좋은 기어를 소개해드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실제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책임감까지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이 버즈비와 또 다이비를 열심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IGCK 다이비 6종 혁신 기타 케어 키트 리뷰 여기까지 하겠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참 사는 게 힘드네요. 네. 네. 사는 게 힘들다. 사는 게 힘들다. 알겠습니다. 사는 게 힘들 때는 우리 다이비가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네. 저렴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한주평 싼게 비지떡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점수는 뭐 선생님이나 저나 저희의 자체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팔이 안 오르고서 10점을 줄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9,900원이니까 네. 9.9점 드릴게요. 9.9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탑기어 후보에서는 저희가 제외하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압도적인 네. 가성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장원을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여긴 그 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새로운 기타 케어 키트의 혁명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서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이 반응이 괜찮으면 저희가 또 새로운 기타 케어 기어들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요런 혁신 상품만 했고요. 그냥 기본적 상품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전기 코드라든지 그런 건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런 것들. 오늘은 혁신 상품만 모아서. 혁신 상품만. 네, 저희 지금 아마 상품 설명이 업데이트 돼 있을 테니까 네. 가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싼 값에 여러분들의 기타를 티셔츠 소진되기 전에 많이 뭐 네. 많이 좀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잘 키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